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나오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리는 듯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제를 열병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영성의 병리학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가 복음서 세 군데에 다 나타나는데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가지는 그 비중도 있겠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각 복음서 기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한마음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의 어머니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고 어느 힘든 교회에 정말 어렵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질병이 들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특별히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결혼했었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의 삶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일구고 또 육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다 하는 것. 그 세팅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가정이 있었다. 자식은 없었을까요? 베드로 자식. 김혜영 목사님, 베드로 자식 있었어요? 예, 있었다는데요. 예. 역사 쪽은 김혜영 목사님이 그렇다면 대충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교회사가들은 그의 자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레우스, 아킬라우스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에게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은 뭘까요? 베드로의 딸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베드로닐라라고. 페트로닐라라는 이름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북부,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죠. 가버나움 회당 자리가 20세기 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허가 된 자리가 남아있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이제 그 베드로의 집 터는 파묻혔고 그 위에다가 5세기경에 또 이제 다른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 터가 여기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이 났을까? 베드로는 자기 가족이 있었고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사는
그리고 그 갈릴리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직업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같이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누가 맡았을까요? 장모님과 아내와 그리고 딸, 그쯤은 전부 여자들만입니다. 여자들이 그 일들을 다 떠맡아야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거죠. 예. 얼마나 그 아내가 생각하면 열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열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이 얼굴이 좀 상기된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좀 열받을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열병이란 뭘까요? 문자 그대로 열이 오르는 병입니다. 저도 지금 저는 걸핏하면 이 목적이 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국에 짧게 갔다 오고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미세먼지, 한국 미세먼지 한 사거리쯤 이렇게 걸어갔더니 눈, 이 안경이 뿌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소위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눈앞이 뿌옇고 이 숙소 창을 좀 열어놨더니 저녁에 알레르기인지 아니면 먼지 때문인지 그래서 목이 많이 잠기게 되고 또 가래도 끓고 그런 가운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증이 좀 동반되는지 열이 좀 이렇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열병. 열병은 열이 오르는 병인데 열병이라는 병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열병이라는 병 자체는 없습니다. 그건 다 안에서 뭔가가 유발되어서 생긴 증상에 불과한 것이죠. 원인은 그 안에 있습니다. 원인이 안에 있는 병, 그래서 겉으로 열이 나는 병, 이것이 열병입니다. 그 열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열병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열병, falling in love. 예. 사랑의 열병, 요즘은 하도 그 의학용어들이 많이 남용되어가지고 이 도파민 다 들어보셨죠? 뇌에 어떤 흥분된 감정을 전달하는 호르몬 도파민, 그리고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옥시토신. 옥시토신.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처음에 나면은 뭐예요? 아무리 편하게 순산을 해도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렇죠? 좀 고생하다가 좀 난산을 하거나 그래서 흡착기로 빨아내면 완전히 ET가 되죠. 그리고 그냥 고물고물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산모의 눈에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를 안고 있는 것은 이 옥시토신의 도움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죠. 사랑에 빠지면 이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실제로 아픈 것처럼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열이 화끈화끈 오르고 심하면 몸살기로 알아눕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일방적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의 열병, 그러나 의사들은 2개월에서 5개월을 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사랑의 열병은 그 이상을 안 간다. 그래서 5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잊어버려 주세요. 지금에 와서 또 쇼부를 보면 안 돼요. 청년도 보이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오래 끌면 안 된다. 식어버리니까. 예. 사랑의 열병만이 아니죠. 인생의 고단함, 경제적인 곤핍함, 그리고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생기는 그런 가난의 열병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그런 시대적인 영양실조, 또 사회적인 냉대, 또 새로운 이단 종파를 따라간 사위로 인한 마음고생,
그로 인해서 주변에 아마 유대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또 여자들만이 생계를 꾸려가면서 이제 더 이상 어부에 의지할 수 없어서 아마 그 다음 과정인 경제수단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열병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우화와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영성의 병리학, 죄가 우리 안에서 유발시키는 그런 열병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열이 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증오심이 그에게 열병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병이 결국은 살인의 죄로, 첫 번째 살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구원의 줄기를 이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서 순간적인 음욕과 그리고 방정에 그 자기 마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는 열병에, 그 정욕의 열병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그리고 순진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해오는 그런 죄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열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을 다시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낙담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저희가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그들이 열병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죄의식과 그리고 그를 사로잡는 그 포로로 만드는 힘과 능력이 그들을 그 죄의 노예가 되게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열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병약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이나 아니면 질병의 어떤 감염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그 주인에 의해서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덧입게 됩니다. 죄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그 죄의식은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언제나 아주 칼날처럼 예민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각들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자꾸 불러일으킵니다.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게 부족한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영적인 적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영양 결핍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식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죄처럼 대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계속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불편해요. 저녁에 누울 때도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뭔가 과잉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내게 건강이 밑받침되어 있는 데서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그만큼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 나의 옛 주인,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식과 죄책감과 수치심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모든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준 선물들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우리를 일종의 열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의 귀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열병의 열꽃을 피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장모와 같습니다. 시름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자괴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떤 것도 숙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에게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숙명처럼 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떼어내지 못한 천형 천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또 특별히 근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너무 꼼꼼해서 제 신방 가보니까 집안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돈해놓고 그분들은 분명히 마음의 어떤 열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좀 어지러진 것도 그냥 잘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절대로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질병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열병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새로운 생명의 길에 대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그의 마음에 죄가 주는 것과는 다른 세상의 가난과 질병이 주는 것과도 다른 그런 새로운 열병을 그는 갖게 됐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충동과 새로운 에너지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은 또 하나의 열병이 되었습니다. 그 열병은 마치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처럼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모하고 과감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물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난한 어부였고 그리고 밤새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낭패감과 좌절감으로 생기는 열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열병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병으로 바꿔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기질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모든 안 좋은 악성 그런 열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는 그런 잘못된 열병에 원인들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병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프로그라마티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난하고 미천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모집단으로 불러내셔서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과 죄로 인해서 열병을 앓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열병 바이러스를 주입시키셔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내시는지를 프로그램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생활고 그리고 마음의 심적인 고통, 찾아오는 육신적인 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라는 말은 대단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병상에서 누워 계신 분들 문병을 가면 어디를 만져요? 손을 만져주세요. 손을. 네. 손을 만져주세요. 손을 만져서는 안 될 경우만 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산했는데 순에서 남자 입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손을 괜히 만져주시고 그러면 안 되고. 네. 정말 환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 가서는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주님은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마음고생한 손이죠. 생활고를 감당하던 손이죠. 그러다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그래서 낙심해버린 손이죠. 그래서 열병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손을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놓지 않았다. 내가 너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바로 그분은 또 하나의 열병을 가지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고 긍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병을 앓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열병들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머리카락을 세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와서 엎드리고 내게 구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는 너희들의 아픔을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베드로와 너의 가족들을 나는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잊은 적이 없다. 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서 열이 당장 떠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손 놓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신다. 사역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그 빼앗긴 마음들. 우리는 잊혀진 게 아닌가.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잊혀진 게 아닌가. 선교비 한 달 빠지면 그들은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두 달 빠지면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네.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져요. 포로로 70년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포로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남방에 포로를 다시 돌리시고 마치 마른 시냇물 줄기를 다시 터뜨려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드워지고 사막에 아네모네가 피고 다시 잃어버린 에덴의 화원이 다시 우거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너희들의 죄악된 열병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열병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회당 앞에 한 초라한 자기 제자의 버려진 황폐한 집에서 예수님은 손을 잡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병은 아마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안에서 유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프로그램적으로 마치 이정표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답이 없이 맞춰지지 않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의 열병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치료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병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민한 죄의식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까부르고 그리고 그의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이 열병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바꿔서 주님을 위한 열병으로 바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플 때 회개하면요, 그게 은혜가 제일 잘 돼요. 그렇죠? 네. 아픈 것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바꾸어드리면 회개가 제일 잘 돼요. 저도 지금 약간 열이 오르거든요. 지금 이제 은혜가 받기 제일 좋은 때예요. 거기서 에이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의 열병으로 끝나버리는 거고요. 병이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 나의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 나를 향한 열병을 가지셨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죽게 드리면 이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시절에 열병들을 주님을 위한 열병으로 바꿔드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 그녀는 죄의 열병을 앓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값비싼 향유옥합 깨트리는 주님을 향한 열병을 앓는 여인으로 바꿔냈고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직업을 찾고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삼았던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열병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국적도 민족도 종교도 다른 아굴라를 만나서 사랑의 열병에 그 먼 길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병을 그가 앓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하는 그 위대한 가정교회의 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헛된 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하수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국의 열병 대신에 그는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병에 사로잡힌 이방인의 그 복음 전도자의 초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일찍부터 거세를 당하고 여왕의 충복으로서 그러나 의미 없는 삶을 살던 그에게 이사야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빌립의 설명을 들으며 세례를 받고 그는 다시 열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시의 열병 때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음과 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질적인 열병들이 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세파와 죄의 영향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마치 숨은 질병처럼 발병하는 열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가끔 몸이 자주 병약하게 아프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천형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사랑의 열병을 가졌고 그러므로 너의 모든 열병을 치료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위치만 딱 바꿔준다면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새로운 열병으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가버나움 회당 건너편 갈릴리 북부의 한 시골 구석.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주님 나라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프로그라마티시하게 우리를 위한 삶의 여정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열병을 앓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병들, 삶의 모든 애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에게 그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자신의 등잔 밑은 어두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부러 자기는 팽개쳐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과 열병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이제 우리가 이웃초청 전도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병이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병들이 우리 가운데서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열병은 길어야 5개월을 못 벗어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예배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매번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감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매번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목회자니까 제가 설교할 때만 은혜 받는다. 아니요. 제가 목회자가 아닐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든지 매번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말이 좀 서투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 은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어 50% 알아들을 때도 제가 은혜가 목마르니까 그때마다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시편 51편 독일어 그 찬양 부르면서도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스며드니 주님께서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열병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뜨거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실 때에 장모의 열병이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손 잡는 이들 받아 죄의 열병이 떠나고 은혜의 열병이 그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 건너편에 베드로의 집.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열병들, 죄의 질병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씻어지고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